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인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바로 충북입니다. 생산량도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충남 금산에 유통이 집중된 데다 소비도 정체되면서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삼을 즐기지 않는 젊은 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요리법이 개발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인삼 재배 면적은 2017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넓은 2,980헥타르입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무려 20%로 충북에서만 약 2,700곳의 농가가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강원도와 1위를 다툽니다. 하지만 홍삼과 달리 수삼 소비가 줄면서 1인당 인삼 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약 21%나 떨어진 상황. 우리 씨앗을 가져다 키운 중국산의 공세가 거센 데다 유통시장도 여전히 금산에 집중돼 충북 인삼은 제값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높은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산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일반 유통시장으로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금액을 받아서 농가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수삼요리법 4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수삼을 최대한 얇게 잘라 올리고당에 3시간 정도 재운 뒤 말려서 과자처럼 먹는 인삼칩부터 반죽에 수삼 분말과 청을 넣어 만든 머핀, 쿠키와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쓴맛을 줄이고 모양도 친근하게 바꿔 젊은 층을 겨냥했습니다. 칩 같은 경우 만들 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크게 이제 사뿐히 감소하진 않고요. 그리고 분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능성이 잘 알려져 있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인삼 축제장을 찾아 시식회를 여는 한편 개발한 요리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